자, 잉글랜드 보여주고 황희찬 선수 그렇죠. 파세호 안녕하세요. 박군분입니다.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또 기가 막힌 골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오늘 황희찬 선수를 또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또 되었기 때문에 바로 황희찬 선수를 한번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여기에서 한국 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인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핵득 선수를 보면은 빠바바바잉 황희찬 선수 24살밖에 안 되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슈퍼조커네. 오 슈퍼조커 있구나. 그 다음에 속도가 또 빠르잖아. 와 88. 와 황희찬 묻혔네. 묻혔어 아주 진짜. 황희찬이 답이었네. 가겠습니다. 이야. 자 잉글랜드 보여주고 황희찬 선수 그렇죠. 어? 야 얼굴 됐네 페이스로도. 야 황희찬 보소. 와 간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황희찬. 이야 지렸다. 황희찬 만렙 찍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궁금하네. 5자리 한번 찍어보자 한번. 찍어보고 한 방에 만렙 찍어버리네. 아 좀 낭비한다 보다. 그러면 86까지 크네요. 그러면 스탯은? 야 속도 94에 손발 99. 야 지렸다 이거. 이거 쩌네. 와 속도가 진짜 빠른가 보구나. 한쪽에 이번에 그냥 찍어버리자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황희조까지 만렙을 찍었습니다. 한쪽 볼까봐. 황희조는 속도가 83.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라인 브레이커가 있긴 하지만 대신 커브 컨트롤이 있지. 이제 라이트백만 구하면은 대한민국 완성이다. 아 과연 라이트백에 누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느낌만 볼까? 유벤투스 깨고 느낌 볼게 한번. 이게 뭐야 이게. 황희찬 우와 빠르다. 우와 빠르다. 해야 된다. 아 어쨌든 유벤투스 아이콘이 모니터 어떻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뽕차 뽑기긴 한데 델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네드베드 그 다음에 피를로 이렇게 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옵션 나왔습니다. 일단은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지 가자. 어림도 없다. 에이씨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아주. 블랙볼은 나오긴 했다 그래도. 아구에로 아니야 이거? 어 아구에로 나왔네. FA로 네. 갑자기 분위기 아구에로. 어쨌든 라이트백만 얻으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는 모습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